일본 회사가 비흡연자에게 보상 휴가를 준다고? 왜 흡연자, 비흡연자를 차별하지? 담배 피는 시간들이 비흡연자들은 담배 피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더 일을 오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흡연자들에게 휴가를 준다. 업무 시간 중 흡연으로 인해 적게 일한다고 보고하는 회사는 비흡연자들에게 보상 휴가를 제가 제공하기로 했다. 정규 휴가 제외하고 6일간의 보상 휴가를 줬다. 흡연을 안 하면 되겠다. 금연하고 그러고 보상으로 6일 휴가 주면 그 6일 동안 담배 다 펴버리면 되잖아. 저게 이득이네. 일할 때는 담배를 안 피고 있다가 금연자인 척을 하는 거지. 비흡연자인 척. 그러고 나서 6일 그 휴가 받은 다음에 그때 담배 한 6보로 사가지고 6일 동안 개같이 피는 거지. 효율적이잖아. 뭔 글이길래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여자 왁서한테 왁싱 받겠다고 고집부리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될까요? 저희는 커플이에요. 왁싱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 다 경험이 없었죠. 저는 당연히 여자한테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왁서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남친도 여자한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받긴 죽어도 싫다고 차라리 안 하겠대요.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이, 나 남자한테 받기 싫어. 아 그냥 왜 그래? 남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왁싱을 하다가 이렇게 좀 내 야추를 만졌을 때 그때 그게 쓰면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면 자기야 여자 왁서가 만져서 자기께 커지면 그거는?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자연의 섭리니까 상관없지. 그게 무슨 개족같은 논리야? 하, 변태도 아니고 진짜 평소에 참 착하고 좋은 남친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대체 뭔 생각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역지사지로 같은 여자보단 나도 이왕이면 남자한테 받을게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잖아요. 열받네요. 남자들은 원래 이래요? 참 남자가 이상하죠? 남자가 이상해요. 네.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양초를 하나 사서 둘이 사서 마주보고 예 그리고 김 굽듯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김 굽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털을 태우면 되잖아요. 예. 돈도 아끼고. 남자들도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이성 볼 때 피부 vs 키 뭐가 더 중요할까? 170에 피부 깐달걀, 180에 피부 현무암. 난 무조건 전자. 키 본다는 애들아, 여드름 갤러리 개념글 한번 보고 와. 무조건 피부 고르게 돼. 여드름 갤러리가 있어? 줘봐봐. 여드름 갤러리? 별별 갤러리가 다 있네. 염글 하나 찔러줘봐. 전자 아이돌급은 솔직히 현실성 떨어진다는 거 내 친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들의 여자도 남자들이 7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7의 남자를 많이들 좋아함. 여자도 남자 이게 뭔 말이야? 여자도 남자들이 7의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 10이라면 외모가 10이라면은 7 정도 되는 존잘보다는 약간 흔남, 꾸안꾸 약간 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약간 너프된 현실감 좀 있는 그런 느낌. 훈남, 훈녀. 썸 타는 남자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막 얼굴에 곰보처럼 패어 있어서 정 떨어져. 1m 거리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얼굴이 푹푹 개패어 있어서 너무 정 떨어져. 내가 못된 걸까나? 지금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곰보네. 피부를 많이 본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논란 있는 유튜버들 조회수구나. 피식대학. 복귀했나요? 복귀한지도 몰랐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근황을 접하지 못했는데. 피식대학. 헐. 야, 이게 진짜, 조회수가 그냥. 작살났네. 반타작도 아닌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완미. 한 두 달 쉬고 복귀해서 하는데 세상에 피식쇼에 이희준 15만. 야, 이러면은 섭외도 힘들겠는걸?
여러분들 이게 꼬셔? 이게 꼬셔? 난 안 꼬셔. 왜냐면 이 사람들 진짜 재밌는 사람들인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 세게 맞은 것 같아. 당연하지. 근데 능력에 비해서 세게 맞았다라기보다는 뭐 이 사람들이 억가당한 건 아니니까. 근데 능력 대비 진짜 그 성장세 그리고 고공행진 날아가고 나서 너무 잘 됐을 때 최고점일 때 최고점일 때 이게 진짜 장원영 섭외해가지고 장원영 피식쇼에 나온다? 저쪽 업계 일타 강사인 현우진이 나온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온다? 이건 업계 S급이야. S급 채널. 그만큼 능력도 좋았고 다 잘 돼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잘 돼서 정말 올라가기 힘든 저쪽 업계에서는 개그맨 출신으로서는 최고점에 다다랐는데 고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뭐 논란이 그렇게 사소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이들의 어떤 능력이 능력마저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건 너무 나는 야박하다고 생각해. 이들의 고점 날아가는데 이게 낙폭이 너무 크다. 낙차가 이게 너무 크다. 와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야 어떻게 이러냐. 이 정도 지금 조회수면은 한 3쿼트 정도 되겠는데 낙폭이 진짜 아이고야. 내가 걱정할 때는 아니긴 하는데 이 정도 조회수면 3쿼트 정도야. 알고리즘이 박살나버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많이 아휴. 겸손했어야 됐다고. 근데 저기서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했겠어. 사과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 골든타임을 조금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 그래도 이건 너무 너무 잔인하잖아. 동질감 아니 난 동질감 부... 아니 나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바닥을 찍고 그 난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 바닥을 한 번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꾸준히 이 상승폭을 그리면서 우상향 막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쭉 그냥 그런 완만한 인생을 살면 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근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겠지만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크다. 승우 아빠 여기는 거의 2쿼트인데 승우 아빠님이 무슨 논란 있었지? 당근 마켓에서 그 당근 마켓에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사람을 구하는 알바몬이나 뭐 알바천국 같은 데서 그런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해야지. 당근 마켓에서 구한다는 거는 약간 사람을 중고로 사오는 것 같지 않냐 구해오는 것 같지 않냐. 아니 플랫폼이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구한다는데 이 플랫폼에서도 그래도 정도를 따라야죠. 예, 뭔가 이런 식으로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당근마켓에서 댓글 달았는데 그 라방에서 언급했잖아요. 뭐라고? 무료 광고하지 말라고. 좋은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아. 그래서 간 거예요. 약간 훈계하듯이. 예. 빨리 대싹해버려야겠다. 어디서 무료 광고. 드립친 게 아니라. 예. 관계자가 들어왔는데. 관계자 댓글 달았는데. 아, 그냥 사람이 잘 나가면은 진짜 그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승우 아빠님이 정신 못 차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겸손한 게 제일 어려워. 개빡세요, 겸손은. 진짜. 욕하지 마.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들어. 겸손한 사람들 아주 극소수야. 여러분들. 인기를 누리는 그 누리는 인기에 비례할 만큼의 인성이 갖춰진다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려 사람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나는 생각해. 자, 주펄. 아이고, 주펄님은 이제 조금 더 딥하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 야, 진짜 고점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저분들은 넘어갑시다. 철권판을 키웠다면. 왜 오늘 주제가 안 밝아요? 근데 이런저런 주제 뭐 랜덤 주제잖아. 랜덤 주제인데 나는 오히려 뭔가 이게 오슈다운 오슈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면에 나오는 걸 다루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뭐 어때, 잊고 있었던 승우 아빠도 보고 잊고 있었던 피식대학도 보고 얼마나 유익해. 그 격투 게임 격겜이라 그러죠. 격겜의 최고 인기 게임은 역시 철권입니다. 테켄. 원래는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다가 신흥강자 국가가 생겼죠.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버스 정류장 옆에도 뭐 조그맣게 이 철권 태그 게임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 PC방 문화 열풍이 불면서 민속놀이가 됐듯이 스타크래프트가, 파키스탄에는 철권이 약간 그런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PC방보다도 철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열악해 보이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철권을 합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아의 숨은 고수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부자 중에서도 게임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중동 석유의 오일머니 두둑하게 있는 이 중동 성님들이 경기를 개최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럼 국제 무대들이 생깁니다. 미래가 밝아요. 레드불, 삼성의 스폰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아슬란이 얘기하기를, 파키스탄에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철권 플레이어들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트위터로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어그로 끄는 걸 멈추지 않고 뭐 트래시 토크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런가 보네요. 이 판에서 해외 스폰서들에게도 도움을 계속 어필한다. 그러니까 이 잘된 게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운이 좋은 케이스다. 물론 내 실력도 있겠지만 정말 파키스탄의 인재풀이 너무 넓다. 지원을 많이 해달라. 약간 우리나라의 임요한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파키스탄 프로게이머. 자기만 호의호식하지 않고 직접 스폰하는 게이밍 구단도 만들고 저 아주 여러 노력을 하는군요. 끌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을 해외 무대에 보내기도 하고 2023년에는 캘린더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하고 사우디 가서 영업도 하고. 개척자네, 개척자 진짜. 철권 팔 신작 나오니까 자국 무대에서도 계속 관심을 얻기 위해 행사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수년 무릎과 로하이도 초청한 어떤 대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파키스탄 철권신이 엄청나게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에보 2024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야 멋있다. 아슬란 애쉬 철권 고트다. 이야 그러네. 약간 철권계 페이커 같은 느낌이네. 제일 잘하죠. 1왕이죠 1왕. 현존 1왕. 이야 멋있다. 고트네 고트.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런 스타가 나온다. 참 멋지네. 모텔 같이 들어가면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라는 질문에 20대 남녀의 답변. 젊은 남녀가 모텔을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성관계를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뭐 자주 나오죠 이런 주제. 자, 남성은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여성은 17.7%. 늦은 밤 남성을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 남성은 27.4%, 여성은 9.3%. 아무래도 모텔이 주는 그 느낌이 있고 또 집에 초대하는 것도 좀 느낌이 있는데 다르죠? 모텔이랑 집이랑은 확실히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키스와 애무를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남성은 절반 정도가, 여성은 20% 정도가 동의를 보였다. 자, 이 질문에 좀 여성분들은 좀 뭔가 소극적인 그런 답변들이 많아지 보니까 17%, 9.3%. 자, 자기 남친이 여사친이랑 모텔을 갔는데 성관계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정. 오, 역지사지로.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뭔가 내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비유. 모텔에 들어갔을 때 성관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남녀가. 그래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모텔보다는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
비엣남, 베트남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교 미인 대회를 열어요? 우승자. 보지 않았나 이거? 이거 봤잖아. 아, 봤어. 어, 넘어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냐? 뭔가 느리네 인터넷이. 이런 드립 여자들이 싫어하나요? 백신 맞고 와서 팔이 많이 아프네요. 오, 백신? 무슨 백신 맞았는데? 화이자요. 나도 얼른 맞아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 화이자 맞고 갈 때는 바이자도 맞아야 돼. 화이자 맞으러 갈 때는 화이자, 나갈 때는 바이, 바이자. 아. 찐따 남자를 섭외해서 하루 데이트하는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야 이거? 오, 초면에 부천 찐따 새끼라고 불러요? 이 뭐야 이게? 유튜브 베라소니? 이거 영정자라고 하시네요. 유튜브 영정자야? 아프리카 영정자. 아프리카 영정자야? 예. 왜 영정당했어요 이분은? 저는 그건 모르고 가져왔네. 아, 부천저라서. 어, 운영정책을 위배하셨나. 아, 운영정책을. 어, 그럼 우리가 보면 안 되겠죠? 예, 안 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영정자 데이터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예.